자, 이번에는 요구 페이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맨드 페이징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프로세스를 통째로 한 번에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만 필요한 페이지만을 메모리로 가져와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그 페이지를 메모리로 가져오게 되므로 불필요한 OS, IO 작업, 입출력 작업이 사라지게 되고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양도 적겠죠. 그리고 응답 시간도 빠를 거고,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페이지를 참조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페이지 참조가 정당한, 적절한 참조가 아닌 경우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겠고요. 적절한 참조인데 그 참조에 해당 참조를 하게 될 페이지가 아직 메모리에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그 페이지를 수합 영역에서 또는 아직 그 부분이 아직 처음으로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메모리로 그 페이지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작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페이지 디맨드 페이징에 사용되는 이 수합 개념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읽어오고 또는 수합하고 지우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쓰여진다 그래서 뭐 레이지 수합하다 이런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가 수합 영역에 수합 아웃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여기서 연속적인 메모리 디스크 공간에다가 프레임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고 반대로 읽어오는 거는 연속적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가져오는 이런 개념이다. 물론 이때 메모리 올라올 때는 연속적인 메모리에 꼭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이걸 적절히 페이지 탭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적절한 곳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로지컬 메모리 영역에서 나오는 주소값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액세스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밸리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페이지가 아직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장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초기값은 당연히 아직 그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즉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인밸리드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페이지 테이블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8장에서 한번 본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그 인밸리드라는 의미가 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 가상 메모리 개념이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아직 그 페이지가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논리적인 주소가 만들어져서 그 논리적인 주소에 의해서 필요한 페이지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이 인베리드 상태다. 이 비트가 인베리드 상태다 그러면 아직 그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 상황을 페이지 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지컬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8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고요. 페이지 테이블을 보니까 8개의 페이지에 대응되는 프레임 값하고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가 표시된 부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0번, 2번, 5번만 그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응되는 프레임 넘버는 4번, 6번, 9번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그 페이지들은 아직 I로 표시된 걸로 봐서 얘네들 아직
주 매물이 올라와 있지 않다. 즉, 주 매물에 와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수압 영역, 수압 스페이스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지금 없다면 그 페이지가 존재하지 있지 않다 그러면 다행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다행히 맨 처음에 접근하려는 페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메모리 없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그 페이지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고 이때 이 다섯 가지 단계로 그 페이지 폴트가 처리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 보면 먼저 OS가 그 페이지 폴트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I라고 인밸리드 상태로 돼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 페이지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 필요한 페이지인지 적절한 그 페이지를 지금 요구하는 건지 아닌지를 그 다음으로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지금 메모리 없지만은 이게 적절한 참조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 에러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고 인밸리드 상태지만 얘가 그 메모리 없는 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돼서 그 페이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다. 메모리 아직 올라와 있지 않는 경우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수압 영역에서 주 메모리로 가져와야 되는데 빈 프레임을 갖다가 찾게 되고요. 주 메모리 상에서 쓸수 있는 빈 프레임 영역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그빈 프레임 영역에다가 페이지에서 페이지 우리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페이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프레임에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죠. 그래서 발리드 비트를 V로 바꿔주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다시 시작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오른편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가 V냐 I냐에 따라서 즉 V로 돼 있으면 즉 밸리드한 상태다라고 하면 주 메모리에 있는 거니까 바로 접근해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I 상태다 그러면 인밸리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그 페이지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접근해서는 안될 페이지다 그러면 어보트하게 되는 거고요. 접근할 페이지인데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돼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페이지를 읽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페이징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는데요. 좀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때 메인 메모리에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겠죠. 따라서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될 겁니다. 즉, 그 프로세스를 맨 처음 실행할 때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코드들, 즉 프로세스가 구성된 인스트럭션 코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즉 페이지에 아무것도 할당이 안돼 있는 경우라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맨 처음에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는 페이지 폴트가 다 발생,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퓨어 디맨드 페이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에서 본 거하고 좀 다른 게 앞에서 봤던 디맨드 페이징은 실제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다른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구 페이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서가 맨 처음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주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될 때도 이 요구 페이징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를 이 퓨어 디맨드 페이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관점은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우리가 수행이 될때 여러 개의 페이지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스트럭션 하나가 수행이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라 라는 어떤 그런 인스트럭션이라고 가정할 때그 옮겨라가라고 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될때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인스트럭션이 있는 페이지가 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페이지 포트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굉장히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알겠지만 어떤 뭐 루프를 수행한다든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코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페이지 볼트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요구 페이징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페이지 테이블인데 밸리드와 인밸리드 비트가 있는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를 갖다 요구 페이징을 할때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게 스왑 디바이스, 스왑 스페이스가 필요하게 된다. 즉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상 메모리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주메모리에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스왑 영역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리스타트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